네, 이곳은 연풍 직행버스 정류소입니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직행버스 정류소입니다. 지금은 차량이 정차하지 않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버스가 예전에는 그 많던 곳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인증샷 찍으러 많이 오시는 명소가 되어 버렸죠. 지금 이곳은요, 이 뒤쪽에 3번 국도,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는 3번 국도, 지금은 고속화도로로 돼서 굉음을 내고 차가 다니는데, 옛날에는 다 비포장 도로였죠. 이 3번 국도, 이화령 고개를 통과하는 3번 국도고요. 이 앞으로는 청주 나가는 34번 국도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았던 곳이라서 예전에는 버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명절 때면은 줄을 서서 서울을 올라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던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안 합니다. 없어져 가지고 한번 잠시 한 모습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던 곳이에요. 아버지 손잡고서 명절 때문에 오던 버스 타러 오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은 철거하지 않고 이게 군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자, 여기는 몇표 직원이 안에서 표를 팔던 사무실이에요. 이쪽은 대기실이에요. 표를 사고 잠시 대기하던. 근데 지금 어제 그저께 밤에 소나기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안에 물이 고여 있네요. 네. 지나가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여기가 연풍 직행버스 정류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연풍이 사과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사과 하면은 교과서에서 충주, 대구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대구에 사과 농사 안 됩니다. 더워서. 지금은 본행지인 연풍, 문경, 안동, 봉화, 이런 영주 이런 데가 이제 사과 농사가 됩니다. 혹시 이곳을 3번 국도를 지나다가 연풍을 지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청주서 이쪽 넘어오시다가 여기 들리시는 분 있으시면은 한번 연풍 들리셔갖고 여기서 인증샷 한번 찍어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인증샷으로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고풍 분위기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들 찍고 있어요. 지금 라이더들이 지금 이곳은 자전거 도로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경치가 워낙 좋고요. 바람이 쌀쌀하게 부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변은 전부 1000m급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연풍면 사무소라고 써있는 연풍면이라고 하는 그 이정표 뒤쪽은 그 유명한 문경 세제입니다. 충청도에서 경상도 넘어가는 예전의 과거길이고요. 이쪽으로는 연풍 읍내를 들어가면서 괴산으로 빠지는, 그리고 청주로 빠지는 34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자, 저쪽 뒤로는 차로 한 10분만 가면요, 그 유명한 수안보 온천입니다. 관광지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공기 좋은 곳이니까 꼭 연풍면 오시면은 연풍 직행버스 정류장 들려서 인증샷 한번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